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스노우보드 국가대표 이상호라고 합니다. 사실은 그 최초라고 해서 뭔가 다른 사람이 최초라는 걸 막 이렇게 해냈을 때는 와, 정말 대단하다라고 막 생각하고 막 신기하게 보는데 막상 제가 그런 타이틀을 얻었을 때는 뭐 생각보다 별 느낌이 없더라고요. 네. 딱 정상에 서면 그 슬로프를 빨리 이제 막 카빙을 하고 내려가면서 슬로프를 가르고 싶다? 엄청 빠르게 내려가는 그런 상상을 좀 많이 해요. 빠르게 또 타기 위해서는 그 이제 꽂힌 게이트를 부드럽게 라인을 이제 그려가면서 공략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부드럽게 잘 타는 거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. 정말 어릴 때 시합에서 그 유산화 제품이 그 시합을 후원을 해가지고 막 되게 세계적인 선수들도 많이 먹는 거 보고 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. 제가 제일 선호하는 제품은 헬스팩이라는 제품인데 포장도 정말 간편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항상 엄청 바쁠 때에도 그냥 주머니 하나 쏙 넣고 할 정도도 엄청 편하고 그 작은 거 안에 필요한 게 다 들어있어서 저는 헬스팩을 가장 선호해요. 제가 아는 선수들한테는 다 추천해주고 싶어요. 다가오는 이제 동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고요. 그리고 나중에는 김연아 선수처럼 누구에게나 되게 존경받고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수로 남는 게 목표예요.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유산화 제품을 잘 섭취하면서 건강을 잘 챙기고 있는데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유산화 제품 잘 섭취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. 유산화 화이팅!